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담양관광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담양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도시, 대숨맑은 생태도시 담양입니다. 담양 여행을 하면서 관광센터에 가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담양 버스 투어도 보았습니다. 우표 박물관도 보았지요. 죽녹원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입니다. 담양관광정보센터가 보이십니다. 대나무 고을 담양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잘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시티투어로 담양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죽녹원을 잘 구경했습니다. 폭포가 아주 멋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빠와 호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1박 2일 촬영지에서 배롱나무를 잘 보았습니다. 다도 체험장도 보았습니다. 소리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표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우표 박물관입니다. 대표님에게 우표 박물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박 정심으로 정식을 먹었습니다. 한옥카페에서도 주스를 마셨지요. 맛있는 음료였습니다. 대통박 정식입니다. 떡갈비가 보이시지요. 한상차림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아들이 먹으면서 대통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옥카페에도 들렸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맛있는 음료가 나왔습니다. 담양 국수거리에도 갔어요. 오방길도 걸었습니다. 영산강 문화공원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멋진 한옥도 보았지요. 영산강 문화공원에도 머물렀습니다. 근사한 사진 같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담양 국수거리가 유명합니다. 다음에는 칼국수를 먹으러 국수거리에 가고 싶습니다. 네티즌이 추천하는 전국 맛집들도 있었습니다. 오방길을 걸었습니다. 아빠와 오방길을 걷는 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담양 여행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